박예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오른쪽에 있습니다. 산 꼭대기에 있네요. 거의 온 것 같습니다. 산길을 따라 쭉 따라오면은 여기 박예사 주차장이 나옵니다.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. 지금 박예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는데요. 이미 해가 진 시점이라.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. 그런데 여기 건물은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네요. 왔다.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. 왔다는 인천광학군 교덕면 화계산에 있는 화계사를 찾았습니다. 고려시대 때 창건된 사찰이라고 합니다. 역사적인 흔적으로는 고려 말 문신 이색 선생이 이곳에서 사색을 하고 독서를 하였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 유물로는 팔각 원당형 부도 한기와 고려 때 조성된 도금 불상 2구가 있었는데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화계사를 쭉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둠이 내리는 겨울에 들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입니다. 바로 앞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듯한 약수물이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. 아주 맑은 샘물입니다. 바로 올라오니까 여기에 아마 스님께서 거처하시는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출입 통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는 요 작은 창고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본관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잔디가 잘 가꿔져 있어요. 여기 돌도 있고 기단을 멋지게 쌓았어요. 그리고 멋진 소나무가 있네요.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대웅전인 것 같습니다. 화계사. 여기에 화계사라고 적혀 있고요. 나무가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. 여기 화계사라고 되어 있네요. 이쪽은 뒤쪽이고요. 바로 산입니다. 여기 화계산. 여기 뒤쪽이고요. 창고가 하나 더 있네요. 그리고 나무가 멋지게 있습니다. 여기 문이 다 닫혀 있고 여기도 닫혀 있고요. 여기만 문이 열리나 봐요. 여기 열리나 보네.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. 안에는 보실 수 없고 저 안에 삼존불이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삼존불상이 있습니다. 안에 아무도 안 계시고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. 여기가 화계사고요. 깨끗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나무도 잘 가꿔져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오래됐는지 연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혀 있지는 않는데요. 사찰의 건물을 보면은 꽤나 오래되어 보여요. 여기 큰 소나무가 있고요. 한쪽이 가지가 끊어졌었나 봐요. 이 소나무에 대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무엇이었었는데 못으로 되어 있고 수령이 한 200년 정도 됐네요. 이쪽으로 해서 이제 차가 올라오나 봐요. 찻길이네 여기는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찻길이 있고 저쪽이 노루가요? 보셨죠? 저 아래 부스럭 소리 나죠? 저 아래로 내려갔어요. 저 아래 보이죠?
이렇게 커지는 않지만은 화계산에 있는 사찰입니다. 저 앞에 부도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도가 있고 여기 큰 나무가 있고요. 방금 전에 노루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갔습니다.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것이 화계사의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. 성탑이며 팔각 원당형 부도입니다. 이곳에 부도 한기가 있습니다. 오래되어 보입니다. 커지는 않고 둔탁해 보이는데 이끼가 많이 끼었어요. 이쪽엔 유달실이 많이 끼었어요. 뭔가를 그렸던 것 같은데 많이 치워지고, 그리고 이쪽에도 이끼가 양방향으로 많이 끼었네요. 아래에 특별한 그거는 없는데 이게 고려 말부터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닌가요? 이제 성탑을 지나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단이, 그러니까 저 위에 법당이 있고 그 아래에 여기 또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축이 있고 여기 향나무가 엄청 오래돼 보입니다. 그런데 특별한 이건 적혀있지 않아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.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성탑 있고요 저기. 오늘은 인천 광화군 교동면 화계산에 있는 화계사를 들렸습니다. 고려 때 창건된 사찰로서 목은 이색 선생이 이곳에 사색을 하면서 독서를 하였다고 전하는 곳입니다. 유물로는 팔각 원당형 부도와 고려 때 조성된 도건불상 두 구는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. 17세기 말의 강도지와 18세기에 가랑고에 이 사찰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니 사찰의 맥락은 계속해서 이어온 듯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